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오늘은 이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박스 포장에는 이렇게 잘 샀어 괜찮아 라는 문구의 테이프가 붙어있는데, 과연 잘 샀고 정말 괜찮을지. 이 액체를 스마트폰 액정 위에 얇게 펴바르면 어떠한 오염에도, 스크래치에서도 핸드폰 액정을 보호해준다는 마법 같은 제품, 나노 하이테크 바르는 방탄 필름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JJ의 리얼 리뷰. 오랜만에 SNS에서 핫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나노 하이테크 방탄 필름이고요. 이 필름이 기존에 이런 강화 유리 필름이나 일반 필름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액상으로 구성돼서, 그래서 광고에서 보니까 이거를 스마트폰 위에다가 얇게 펴서 바르고 말려주기만 한다면은 막 매직 같은 거나 보드마카 이런 거를 칠해도 안 칠해지고, 커터칼 갖다가 막 긁는데 기스가 진짜 하나도 없이 말끔해요. 과연 광고대로 될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많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 핸드폰입니다. 이거를 왜 많은 분들이 아시냐, 불사조 케이스 실험을 하고 깨진 채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하얀 화면을 일단 켜볼게요. 이쪽 모서리가 이제 그 실험하다가 깨졌을 때, 그리고 여기 찍힌 자국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간거 보이시죠. 요거는 불사조 실험 며칠 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이거 고치고 나서 바로 그냥 깨져버려갖고, 제가 일전에는 액정을 싹 갈고선 한번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고선 속이 쓰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차피 지금 금이 가있으니까 실험하고 나서 고쳐서 쓰면 되죠. 일반적인 방탄 보호 필름 강화 유리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액정은 보호를 해줄 수 있는데 얘가 너무 쉽게 깨져요. 핸드폰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보는 필름 비닐 느낌 나는 거, 요거는 단점이 지문 막 이런 거 계속 남아가고 막 화면이 좀 뿌얘져요. 이렇게 계속 닦으면서 쓰는 일반적인 필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사왔고요, 요 필름은 2,000원. 자, 그리고 바르는 방탄 필름 요거 가격대는 인터넷에서 보통 7,000원에서 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산 사이트는 비싼 걸 사서 만원이 넘었네요. 네. 그래도 뭐 이거 잘 기능만 하면은 이런 거 여러 개를 쓰느니 하나로 끝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봉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방탄 필름과 똑같이 세척하는 거, 완벽하게 이제 오염 물질을 제거해 주게끔 들어 있고요. 요 녀석이 이제 문제의 그 녀석인데,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고 경도가 9H 하니까 일반적인 방탄 필름 비슷하게 효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으로 액체를 펴바르면 되는 거예요. 종이 조각이 하나 이렇게 대충 잘라서 들어 있습니다. 이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테이프로 경계 구간을 표시를 할게요. 정중앙 정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그나마 비교적 멀쩡한 쪽이고요, 위쪽에 액체를 바르고 아래쪽은 그대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리닝 와이프 이렇게 해서 드라이 닦아냅니다. 물기를 깨끗하게. 이쪽은 그래도 예의상 닦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맨질맨질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요거를 이제 떨겨주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아이고, 핸드폰 액정만 보호 잘하면 되지? 이거 뚜껑까지 보고 이렇게. 아, 진짜. 아, 됐다. 이러면은 요 안에 그 마법의 액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골고루 바를 수 있도록 꽤 많은 양을 떨겠습니다. 펴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제가 지금 양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골고루 한쪽 면에다가 발라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7분입니다. 10분 말려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10분 이상 15분 정도 말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55분이고 음료수 같은 거 먹다가 흘린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보이거든요. 자, 일단 액체를 휴지로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내고, 닦아내니까 그래도 이게 뿌연 게 없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보면은 그냥 투명해. 뭐가 액체가 묻었었는지 안 묻었었는지 모릅니다. 코팅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터치가 잘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이렇게 밀었을 땐 밀리죠. 그리고 위쪽도 터치는 문제없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져봤을 때 이쪽이 조금 더 좀 뻐근한 느낌이거든요. 이쪽이 좀 더 미끈미끈한 느낌이고, 그래서 뭔가 코팅이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
들긴 해요. 자, 그리고 화면이 뿌얘지지 않았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육안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냥 투명이야, 투명. 진짜 엄청나게 얇게 발려서 그런지 그냥 엄청나게 투명한 모습만 보입니다. 광고에서 나온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염물질 테스트! 매직을 준비를 해왔는데 광고에서 봤을 때는요, 이 위에는 아예 오염물질이 묻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액체를 바르지 않은 곳부터 매직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매직이 칠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코팅이 돼서 오염물질까지 막아준다는 광고를 하던데, 자, 과연 광고에서처럼 매직이 써지지도 않을지 출발합니다. 아이씨, 뭐야. 아니 뭐예요 이게. 광고에서 보면요, 묻지도 않아가지고 휴지로 이렇게 닦아냈을 때 아무것도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워지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지워라도 보자. 지워지긴 하는데 으잇! 아유 씨. 자, 해볼게요. 광고에서랑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야 이씨, 너무 아름답게 잘 써지는데? 안 되잖아요. 뭐야 이거. 자, 그렇다고 잘 지워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애매하게 지워져. 뭐야 이게. 광고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그쵸? 큰 게 내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 커터칼로 제 핸드폰을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는 이 커터칼이 아예 흠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어차피 핸드폰 액정 갈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을 싹 다 지우고선 실험을 진행할까 했는데, 아세톤 같은 거를 묻히면은 혹시나 액체가 다 뻐끄러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직으로 칠해진 데 옆부분에다가 한번 칼로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요 부분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일자로 한번 긁어볼게요. 일자로. 내가 긁었는데 분명히. 자, 다시 긁어볼게요 여러분. 기스가 안 났는데요. 이거 방탄유리야. 여러분, 이게 광고대로 되는 건 맞는데 안 바른 쪽도 안 긁혀요. 이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내 핸드폰을 누가 칼로 긁어봤겠어요. 나 지금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칼로 긁어도 매직이 지워지지 기스 하나 안 나고 아주 맨질맨질 되게 멀쩡합니다. 기스 나는 게 하나도 없어. 매끈해 그냥. 엄청 매끈해. 우와! 원래 되는 거였잖아 이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안 긁히지. 아, 여기도 안 긁히는데 이것도 매직만 지워져? 전혀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만큼 이제 핸드폰을 튼튼하게 만들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충격에 약한 거지. 스크래치도 오래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한 결과 얘를 사용해야 될 이유를 아직은 제가 못 찾겠습니다. 오염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덜 되긴 해요. 스크래치에서 얼마나 더 보호를 해줄지는 몰라요. 안 칠한 부분도 안 긁히기 때문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되거나 깨지거나 하면 얘 이렇게 갈면 되는데 얘는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이게 조금 무거우니까 조금 가볍... 아닌데?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필름을 쓰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지문 자국 때문에 화면이 뿌얘져가지고 막 계속 닦으면서 쓰는, 이거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이거라도 안 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강화유리 필름입니다. 지문 찍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뿌얘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과연 바르는 방탄 필름을 바른 면에는 지문이 안 찍힐지. 어때요? 아니 찍히는데? 뭐야? 뭐야? 아니 찍혔어요. 뭐야? 이거 어디에 좋은... 어떻게 써야 이걸 잘 썼다는 소문이... 자, 그래서 JJ의 리얼리 뷰 나노 하이테크 기술로 만들었다는 바르는 방탄 필름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어디에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건지 전혀 알지를 못하겠다. 이게 참 씁쓸합니다. 가격도 막 싼 편이 아닌데 매직 칠할 때 조금 덜 칠해지는 뭐 그 정도 말고는 크게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요. 자, 근데 혹시 이거를 바르면은 방탄 필름을 붙인 것처럼 내구성이라도 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개라도 좋은 점을 찾아봐야죠. 스카치테이프 떼버리고 클렌징 티슈 갖다가 다 지우고
오케이. 완벽하게 다시 닦아냈는데 여기 새 거 하나 더 남았거든요. 이번에는 전체에다가 그냥 골고루 작업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충격 테스트 한번 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에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처음이랑 똑같이 닦고 좀 마른 다음에 이 녀석 새 거를 전체적으로 붓고 잘 문질러서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완벽하게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 발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매직으로 힘을 빼고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그냥 이렇게 네, 안 되는 걸로 지워도 네. 오염이 조금 덜 돼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걸로 광고에서 나온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해서 안 되는 거를 보여드렸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광고에서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이걸 파는 사이트에 스패너로 내리찍는 장면이 나와요. 어차피 액정 갈 거니까 망치로 한번 내리찍어서 좀 튼튼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쓰는데? 안 깨졌어요. 이거는 또 괜찮나봐.